바로 저 안녕하세요. 와, 진짜 빠르게 올라간다. 제 걸로도 댓글을 화면을 봐야 되니까. 소리 줄이고. 호도? 호도야? 자,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오케이. 승민이의 소확행. 승민아, 화질이 왜 이렇게 좋니? 아, 그러게요. 오늘따라 화질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쌍꺼풀 진해진 거요? 아, 맞아요. 요새 쌍꺼풀이 계속 진해져요. 아니, 막 많이 잔 날에도 막 쌍꺼풀이 여기 왼쪽에 막 생기거나 아니면 완전 피곤한 날에도 막 생기고 가끔 그래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화질 진짜 좋다. 안녕. 오늘 기념일이라고요? 염색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비밀. 머리색이요? 네. 엄청 마음에 듭니다. 엄청. 완전. 오늘 많이 잔 날이 아니면 피곤한 날이야. 머리색이 밝다고요? 사실 이게 조금 진한 건가? 아니다. 지금 좀 빠져서 연해졌어요. 비밀이 너무 많다고요. 저번엔 체리였는데 지금은 포도냐? 그러게요, 이거. 데뷔 초에 디스트릭트 9 했을 때, 그, 체리 머리 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쁘다, 승민아. 이왕 하는 거 앞으로 무지개색 채워보자. 이게 한번 탈색하니까, 이게, 다시 그 진한 색으로 덮기가 조금 아깝긴 하더라고요. 피부 비결 뭔가요? 왜 이렇게 반짝거려? 저 어제 팩하고 잤어요. 아, 이 화장법 처음 본다고요? 낯설다고요? 이게 요새 그 메이크업 그걸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체감은 잘안 되는데
다른가 봐요. 전 잘 모르겠어요. 눈이 좀 다른가? 아니, 머리색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거 중에 비밀 말고 소소한 얘기해줘. 밥 먹은 거랑 그런 거. 아, 비밀, 뭐 비밀이랄 것도 이렇게 없어요. 그냥 밥, 아까 도시락 먹었는데, 도시락을 제가 오늘 똑같은 말 두 번 하려고 했어. 도시락을 먹었는데, 두 개를 먹었어요. 왜냐면 개수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먹었는데 뭘 먹었냐면 그 뭐라 해야 되지? 목살, 약간 간장 목살에 그거 있잖아요. 그 파인애플 그 예전에 저 체리머리 했을 때 그 토커였나? 거기에 이렇게 제가 파인애플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밥 먹었는데 간장 목살 덮밥이요. 그때는 큐브 스테이크였나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거랑 또 뭐였지? 아, 그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치킨 스크램블 마요 덮밥 이렇게 먹었어요. 맞다, 맛있겠네. 점메추가 뭐예요? 아, 점심 메 아니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든든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골곰탕? 설렁탕. 왜냐면 월요일이니까 스테이가 오늘 좀 지쳤을 수도 있으니까 월요일이니까 사골곰탕.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말한 건가? 모르겠다. 오, 머리색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군. 머리색 이거 제가 정한 거 반, 추천받은 거 반이에요. 그때 제가 한번 진보라색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에 시도를 했는데 하하. 따뜻한 파인애플, 사실 저는 차가운 파인애플도 좋아하는데 아까 덮밥에 따뜻한 파인애플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거 원래 밥 맨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네, 밥 맨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제껴두고 다 먹고 그 다음에 먹었어요. 눈썹 보여줄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아, 믹스가 만든 파스타 어땠냐고요? 그 알리오 올리오를 저번에 제가 숙소에서 막 아, 배고프다 이랬는데 믹스가 배고파 그럼 뭐 해줄까? 이래가지고 아, 근데 창빈 형이랑 저랑 같이 배고프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믹스가 창빈 형 만들어주는 김에 저한테도 같이 이제 한 3인분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때 스테이크도 해줬었는데 고기는 사진을 참아 찍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가깝네. 조금만 더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코도 먹어서 입 주변이 보라색으로 물들여진 강아지 같다. 그런 사진 많이 봤어요. 막 애완동물들이 막 몰래 막 블루베리 같은 거 먹고 막 다루다 있는 거. 그래놓고 주인한테 자기 안 먹었다고 막 이렇게 보고 막눈 초롱초롱한 그런 사진 많이 봤었어. 가까운 것도 좋고 다 좋고 이 립 무슨 색이냐고요?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아까 지나가버려서 못 읽었는데 그눈뭐 섀도우 색깔도 그거 저도 잘 몰라요. 필터를 한번 바꿔볼까? 일로 와. 이거는 너무 파랗고. 예, 오. 야, 아이고. 이게 제일 낫나? 아이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아, 오늘 그 화질이 그 진짜 좋은 모드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 그 이모티콘 그거 제가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아보카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화질이 좋은 모드여서 이모티콘 사용이 안 됐는데. 아보카도가 왜안 되지? 화질이 너무 좋은 것도.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여름 옷 잔뜩 샀나요? 아니요. 조금 사긴 샀는데 많이 못 샀어요. 또 사야 되는데. 와, 승민아, 나 아직도 심장 아파. 들어오자마자 포도 모아서. 내가 스테이한테 이 별명 들을 줄 알았어. 보라색 머리 하면은 포도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마침 들어오자마자 포도라는 댓글을 한 그게 키자마자 한 다섯 개 본 것 같아. 용복이 이제 요리 잘하면 댕댕 스쿨 자퇴하는 거 아니에요? 용복이가 아마 지금쯤 또 다른 요리를 하려고 장을 보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걸로 온라인으로요. 아까 오늘 장 본다고 했거든요. 아, 그 어제는 브라우니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걸 한 진짜 10인분, 20인분 정도 한 거예요. 한 조각이 진짜 있단 말했는데, 그,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해갖고, 막, 스태프분들도 나눠드리고, 천사입니다. 믹스. 나는 여름에 콩국수 꼭 먹는단 말이야. 승민은 여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추천해줘. 아이스크림 저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메로나 짱. 메로나랑 메로나랑 또 누가봐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그 더블 비앙코도 좋아하고.
새로운 음성, 음성 이모티콘도 있네. 로봇, 헬륨. 이거 말하면은 헬륨 가스 마시는 것처럼 되나 봐요. 해볼까? 조스바도 좋아해요. 스크류바도 좋아해요. 근데 이게 막 뭔가 약간 크림 들어간 거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빙과류 말고. 더블비앙코랑 메로우나랑 누가 말한? 아, 옥동자! 옥동자 진짜 좋아해요. 옥동자는 말이 안 돼요. 딱 처음 깨물었을 때그 안에서 그 눅눅한 쿠키가 되는 느낌. 진짜 맛있지. 용보기가 만들어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아, 용보기가 스테이크를 진짜 잘해요. 크림 파스타도 나쁘지 않았고, 스테이크 진짜 잘. 알리오 올리오도 저는 거의 안 먹어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조금 이상했던 것도 하나 있었는데. 하하하하하. 미안하다, 알렉시아. 아무튼 대부분 다 맛있는데 그때 하나 딱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 랍스터 꼬리였나? 랍스터 테일 그거. 스테이크 잘하면 말해 뭐 해지 뭐, 그죠? 맛있어요. 열심히 하라고 해줘요. 공부 열심히 해요. 지금 되게 뭐 외우기 좋겠다. 방문해서 여러분 조명을 한번 꺼봤는데 괜찮나요? 티셔츠 이거 예전에 그 공항 패션으로 한번 입었었는데, 작년에. 아, 스킬플레이어 봤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려고요. 우리 친구들의 숙제 플레이어 감상. 스트레이 키즈를 검색. 일단 개인적으로 한이가 썼던 써놓은 노래 중에서 이게 슬럼프도 좋았고 이것도 좋았는데 얼른 이거를 스테이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마침 좋은 기회로 스키즈 플레이어로 영상까지 이쁘게 담아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저는 일단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했고. 한번 봅시다! 스테이도 많이 봤겠지만. 가사 한이가 다 썼고 한이랑 찬이요. 와 멋있다.
가끔은 이렇게 숙소에서만 한이를 보다가 이렇게 자기 거에 열심히 집중하는 한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또 색다를 때가 있어요. 특히나 한이가 이렇게 영상 찍을 때 프리 제스처 같은 거를 진짜 다양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처음 봤을 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노래 분위기를 영상에 진짜 잘 담은 것 같아요. 딱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제가 그린 그 상상의 줄기가 영상 안에 잘 담긴 것 같아요. 우리 청량아, You have me and hello Stray Kids. 이상 한이의 숙지 플레이어 클로즈였습니다. 아 다시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이키즈. 아이고 소리. 홈케이스는 포기했어요. 그냥 계속 쓰려고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오늘 브이앱 켜서 이렇게 애들과 한 번씩 주고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스테이랑 같이 저... 오늘... 본인 그룹 덕질하는 데이네. 하! 오늘 완전 반짝반짝해. 눈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그죠?
다음에 염색 무슨 재료로 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활동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활동하다 보면은 새로운 머리 색이 또 눈에 끌리지 않을까요? 흑발이요? 여러분, 흑발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클렌징 비법. 그냥 클렌징 워터도 슥슥슥슥 닦고, 눈 아이 리무버로 슥슥 닦고, 입술도 닦고, 그다음에 클렌징 폼을 한번더 합니다. 한지성 제스처 따라하기 콘텐츠요?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제가 다 못해요. 아, 마피아, 맞아. 마피아 떴었죠, 어제. 어제 맞나? 어제죠? 그죠? 네, 마피아. 그때까지만 해도 뉴플리에 이렇게 몰카를 하러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 볼캡이요? 이제 한 6, 7개 되는 것 같은데, 아니까 더 많은. 여덟? 아니야, 여덟 개도 아니야. 일곱 개 있는 것 같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그 정도 있어. 숙제 레코드 리액션이요? 그건 제 거라서. 오, 하트. 어, 아니요. 참, 뭐야. 하트 참아, 아니 하트가 아니라 그건데, 이게 무슨 신기한 표시, 뭐 100만 개 넘었다 어떻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 향수 안 써요. 향수 잘안 써요. 야구부 김승. 아, 옛날에, 아니 옛날에 그 어린이날에 아기 때 사진 올렸었잖아요. 그거 이렇게 아빠 품 위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쭉 지금 울고 아빠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거를 나중에 풀까 오늘 풀까 고민하다가 그냥 태희가 좋아할 것 같아서 올렸어요. 아, 쪽쪽이라고 하나요? 쪽쪽이. 저는 그걸 쭈라고 불렀거든요. 그거 이렇게 애기들이 그렇게 물고 있다가 이렇게 끊을 때가 오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못 끊었대요, 그거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쭈를 물고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허전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면 승윤이 쪽쪽이 응원봉 닮았다. 빨간색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그 색깔이 운명이었나 보네. 아가 승윤이. 그는 멋진 으른 강지가 되었습니다. 청담고지 교복 셀카는 언제 찍나요? 일단 찬이 형 교복이 안 들어가요. 교복이 안 들어가. 너무 많이 커버렸어. 그래서 만약에 찍더라도 이렇게 형은 이렇게 대고 찍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교복을 가져와야 해요. 조명 다시. 오케이. 걸쳐서라도. 액세서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요새는 뭐 촬영할 때거나 무대할 때 그럴 때는 하는데, 평상시에 저 사복 입을 때는 잘안 하는 편이에요. 곧 있으면 또 스승의 날이네요. 선생님들 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스킨페어가 하나가 더 올라왔죠? 그래서 그걸 보러 가야 합니다. 한이 거는 봤으니까. 이거 봐. 어딨어? 있네. 어이구, 광고. 사실 안무를 진짜 혼자 다 길게 짜는 모습을 제가 연습실에서 몇번 몰래몰래 이렇게 불 완전 다 어둡게 꺼놓고 혼자 이렇게 머리도 길어가지고 땀에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짜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멋있었어요. 되게 스타일이 다양해지는 느낌. 어머 어머. 켜놓고도 찍고 끄고도 찍고 되게 여러 번 찍었겠다. 아, 이거 그래 처음 봤을 때 방송 부분 보면서 생각나는데, 처음에
이게 12시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숙소에서 작은 소리로 켜놓고 봤는데, 이게 소리가 없는데 막 되게 작은 동작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고 짚고 있는 거여서 뭐지 싶었는데, 소리를 좀 키워보니까 되게 그 작은 사운드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다막 캐치를 해서 안무를 짰더라고요. 놀랐어요. 멋있어요. 그냥 그 스튜디오의 모든 공간을 다쓴 느낌이야. 아까 여기 있었는데 분명 지금은 저기 끝으로 가요. 잡았어, 잡았어. 끝났네. 엄청 되게 empty. 빨리 끝난 느낌이에요. 춤이라서 그런가. When the party is over. 공허함이 큰 무대에 오르는 그것을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했고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서 또 엄청 늘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봤겠죠? 그죠? 아이폰 케이스, 이거 옛날에 믹스랑 이엔이가 막 샀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 쓰고 있네요. 왜 나는 화면이 멈춰 보일까? 화면 안 멈췄죠, 여러분? 오케이, 제 폰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 네, 잘 나오고 있네요. 케이스 되게 오래 쓴다. 그러게 바꿔야 되는데. 콘서트에서 딱 한국의 노래만 할수 있다면 뭘 하고 싶냐고요? 그럼 콘서트 너무 아쉽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아니면 미로? 시작 커버 매일 들어. 그 노래가 참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출근할 때나 그럴 때 들으면 참 힘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가 꼭 지치지 말고 지칠 때마다 그 노래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민이 숙주 플레이어 기대하고 있어도 되나요? 언젠가. 승민이 시작 노래 내 출근길 메이트야. 하하하. 매일 울면서 시작 들어. 승민이에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냐고요? 물론 있죠.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 곁에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멤버들한테 전화해보기 어때요? 사랑해라는 단어 듣기. 좋은데? 좋은데요? 해볼까? 리노한테 전화해봐. 안 돼요. 리노는 위험합니다. 가관지. 승민이가 부른 시작 들으면서 걸으면 뭔가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걸음으로 걷게 되는 것 같아.
당차게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을 생각하면서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창빈이가 제일 빨리 해줄 것 같다고. 오케이, 그러면 창빈이 형한테 전화를 걸어볼게요. 우선은 어이구 여보세요? 형, 나 V앱 중이야. 형, 뭐해? 다시 말해봐. 아, 스테이 생각 중이라고? 형, 스테이가 나한테 미션, 스피커폰으로 할게, 이제. 그, 스테이가 나한테 미션 같은 거를 하나 주셨어. 근데, 미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는 건가, 이런 건가? 그거야. 창빈이한테 무슨 말을 들어라, 이거야? 주변이 좀 시끄럽나 봐요. 주변이 왜? 방금 누가 막 소리 지르지 않았어? 방금 환인데? 아무튼 내가 멤버 몇 명한테 전화를 해서 가장 빨리 무슨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지금 형 벌써 1분이 지나갔거든?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걸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형, 나 어떻게 생각해? 한이 알것 같아. 아니, 하나, 나 어떻게 생각해? 스피커폰이야. 나는 너가 회사에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니까 올때 초콜릿을 사주는 그런 착한 아이라고 생각해. 넌 그냥 가라. 오늘도 사줄 거지? 야. 고마워. 세 개만. 야, 너내 브이앱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너, 내가 뭐 했는지 봤어? 뭐 했는데? 어? 야, 여기 경치 좋네. 여기 경치. 아, 치킨? 아, 맞아. 이미 내가 다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빨리 무슨 말을 좀 해봐. 아니, 빨리 얘기하라고. 빨리. 나 어떻게 생각해? 형이 평소에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 뭐야? 형이 맨날 오늘도 나한테 한 거. 아니, 세 글자. 맞아. 누구야, 방금? 오, 거기 누구누구 있었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해서, 모르겠어. 나도 일단 그냥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사람이란 말을 가장 빨리 해주는 애가 누구냐고 스테이가 궁금해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차마 무서워서 리노 형한테 전화를 못 했거든.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좀 그랬어. 아니, 뭐? 피부에 뭐? 옆에 아이엔 있어? 야, 아이엔, 너 아까 나한테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했잖아. 끊어.
그래.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재밌는 통화였어요. 제가 창빈이 형이랑 4분이나 통화를 하고. 자, 다시 히스테이 댓글을 읽으러 가봅니다. 소리. 정신없. 니에로 하이마는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참 포인트가 이상한 사람이야. 요새 꽂힌 것도 아닌데. 초콜릿이랑 니에로 하이마 사갈 거냐고요? 셔틀. 여러분, 이거 사갈까요, 말까요? 스테이가 정해주세요. 아니, 만약에 맞춘 사람, 현진이가 얘기했으면, 그래.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이게 못 맞추고 이상한 소리만 된 사람들이 사달라니까. 아, 둘중한명 것만 사가자고요? 이거는 아주, 정말, 참신한 생각이네요. 둘중한명 것만 사가면, 아마, 두명거다안 사가는 것만 못할 거예요. 사가자! 결국 사갈 거다 알아. 그래요. 저는 그냥 스테이한테 확답이 한번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가고 돈 돌려달라. 아, 이거예요. 그러면 초콜릿이랑 미에로 하이바를 사달라고 했으니까 사탕이랑 비타 500을 사가는 거야. 어때요? 그럼 과연 먹을까? 사가서 너가 그 앞에서 먹어버려. 와, 스테이. 사가고 심부름비. 젤리와 요거트는요? 젤리와 요거트. 장난 아니죠, 스테이. 그거 그렇게 사가면 스테이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승민이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지금 딱히 배고프지 않아요. 승민아, 이리노 전화해서 깨우면 어떻게 돼? 멤버들한테 승민이 멤버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네, 그만 받아도 될것 같아. 너무 과해. 계속 보다 보니까 승민이 케이스에 골에 닮은 것 같아. 처음 들었어. 리노 전화로 깨우자. 감당 가능합니까? 올댓메로나 이제 곧 승민씨라고요? 몇시죠 지금? 그러네, 21분이네. 1분 뒤에 승민씨. 리노 근데 진짜 화낼 것 같아. 감당은 승민이요. 하하. 자는 건 깨우는 거 아니야, 맞아요. 깨웠다가는 특히 리노 형인데. 아, 맞네. 이거 그 찾았다 스트레이키즈에서 집소유기 때랑 반대네요, 진짜. 승민이가 창빈이한테 사랑해 듣기.
맞네. 그때 창빈이 형이 저한테 세 글자 그거 듣게 하면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승민이 시작 백보컬도 승민인가요? 근데 그 훗부분에 깔려있는 화음들이랑 그런 건다 제가 했고, 그 워! 그거랑 워! 그 부분은 찬이 형이 도와줬어요. 아마 제 목소리도 조금 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이 메인이 되는 목소리는 찬이 형일 거예요. 그래서 창빈이가 오늘도 승민이 멍했다니까. 이 사람 매일 해요. 갑자기 이렇게 보면 막 갑자기 시 웃더니. 승민이 그때 창빈이한테 말 사랑해 절대 안 해줬잖아. 맞아요. 하하하. 댓글을 뭘 봤는데 올라가 버렸어. 승민이는 승민이만의 보컬이 있어서 좋아. 오늘도 그 색깔을 좀더 극대화를 시켜봐야죠. 연습 많이 해서. 아니 여러분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음성 필터 작동 중. 스테이 안녕. 저는 햇빛가스. 이 기능 멤버들한테 절대 비밀. 알겠어요, 알겠어요. 와우. 막. 날아다니네. 아, 근데 화질 우선에서는 아보카도 필터 사용이 불가능하대요. 다음에는 이거 말고 다른 모드로 해야겠어. 아, 아보카도 해야 돼. 승민아, 왼손으로 원, 오른손으로 삼각형 동시에 그릴 수 있어?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봐서 모르겠다, 이거. 종이에 해봐야지. 화질 좋은 게더 좋아. 근데 아보카도 필터를 못해요.
못한다고. 김승민 초딩 같아. 귀엽다는 얘기. 또 커버하고 싶은 많죠, 많죠. 오늘 밤새서 VFL. 자, 여러분. 이제 거의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이제 슬슬 물 가져와 놓고 이제 처음 마신다. 저는 초콜릿과 미에로 화이벌을 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V앱은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거예요. 인스타에 올려달라고요? 뭐 사가면 그 친구들이 올리겠지. 아 여러분 그럼 그거 내기할래요? 내기라기엔 좀 그런데 제가 사갈게요. 사가서 창빈 이 형이랑 한이가 과연 그걸 뭐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까? 내가 봤을 땐 두 명 다 안 해. 근데 그냥 스테이랑 재밌는 그 미션? 내기를 한번 합시다. 과연 그 두 명이 한 명이라도 올릴까? 인스타를. 근데 내가 봤을 땐 아무도 안 해. 저는 올리란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걸 보고 있으면 올릴 것 같다고요?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이랬는데 두 명 더 올리면 그냥 먹고 끝날 것 같아. 그냥 화면 빨개졌다고요? 누가 올리면 김승민 셀카 10장 올리기. 이거 안 올려도 지금 이따가 올릴까 생각했거든요. 올려야지. 캡처 타임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읽을게요. 승민아 이거 읽어줘. 진짜 너무너무 팬이고 너의 목소리가 큰 힘이 돼. 앞으로도 오랫동안 노래해줘. 물론이죠. 이런 거 보면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진짜 감동.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캐스터타임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하지 오늘 뭐하지? 아보카도가 없으니까 V를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다음에 하나, 둘, 셋. 강지 포즈는 뭐예요? 그거 모르겠다. 이거? 뭐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저희 슬럼프 뮤직비디오가 살짝 나갔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 한국어 버전으로 5월 13일 그리고 또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영어 버전 아직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거는 5월 20일에 나갈 거예요. For English version, May 20에 나갈 겁니다. 두 곡 다요. 자, 이제 전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아보카도 필터 그거 오늘 못한대요. 화질이 너무 좋은 거는 안 되나봐. 그럼 저는 이제 진작할게요. 제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도요. 깜찍이가지고. 고마워요. 저는 여러분들의 월요일에 힘을 드리고 갑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갑니다. 잘 가요. 푹 쉬고요. 스테이도 좋은 꿈 꾸고요. 저는 요새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그만 꾸고 싶어. 시작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포도승. 이제 진짜로 갑니다. 안녕. 오이. 네.